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 대신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보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한 용인 씨는 6년 연속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책을 빌려 읽는 도시로 꼽혔다는데요. 앞으로 도서관 수도 늘릴 거라고 합니다. 이재호 기자입니다. 대학생인 김정민 씨는 요즘 도서관 대신 집 앞 동네 서점을 찾습니다. 새로 나온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덕분입니다. 도서관에서 대출 중이거나 없을 때 서점에서 바로 신간 도서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지정된 서점에서 이용자가 미리 신청한 도서를 사면 용인 씨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. 용인 시민이면 누구나 한 달 두 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서점에 반납하면 됩니다. 다른 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덕에 용인은 6년 연속 경기도에서 도서 대출 건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에 꼽혔습니다. 도서 상호대차 운영 등 용인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편안한 쉼이 있는 도서관, 미래를 위한 배움이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. 용인시는 현재 19개인 공공도서관을 2028년까지 2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.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.